우리 예수님이 나는 참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주님과 우리의 관계는 나무와 가지의 관계. 가지가 나무에 떨어지면 일 미리만 떨어져도 죽어버리죠. 그래서 이건 생명의 관계, 생명의 관계. 내 아버지는 농부라 농부의 관심은 오직 열매입니다. 그래서. 열매를 맺지 않냐는 가지는 잘라버리고, 왜요? 놔둬봐야 영양이 그리 가만안기 때문에, 에, 맺는 가지는 더 맺게 하기 위해서 깨끗게 하느니라, 아, 깨끗한 만큼 열매를 많이 맺어지게 되는구나. 이렇게 할 수가 있죠. 그러면서 너희는 3절 내가 일러준 말로 깨끗했다. 자 우리가 죄 예, 죄를 말씀으로 회개하고 말씀을 짜면 피가 나오고 그래서 말씀으로 너희는 이미 깨끗해졌다 이렇게 나오면서 그다음에 사 절에 내 안에 거하라 예,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여기서 어, 거하라 가지가 원한 붙어 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질 수 없지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면 그리하리라. 전 여기서 뭘 깨달았냐면, 아, 처음에는 말로 깨끗했다. 두 번째 단계에 거하라. 그래서, 아, 그래? 제가 항상 좋아는게 있잖아요. 예, 노재단, 성소, 지성소. 그렇게 푼다면, 푼다면, 말로 깨끗했으니 그것은 번재단, 물두몽, 통과죠이깨그 예, 다음에 거하는 것도 달라요. 거주한 것은 내 말씀으로 사는 거예요. 당시 주소가 어디요? 어, 상무동. 그거 응, 살아. 자, 영적현 주소 거주. 당시 내 말에 거하라. 내 말에 거하면 제자가 되고. 그래서 거하라. 그렇다면 성소의 단계는 말씀이 내 생각과 마음을 지배해서 살아야 되는 단계구나. 그러면 그 다음에 지성소 단계는 뭐예요? 지성소 단계에는 7절이 나와 있어. 7절에 네, 너희가 내 안에가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7절입니다. 아, 무엇인지 원한대로 구하라. 어? 구하라 기도해라. 그게 이제 성소에 들어가면 뭐, 향단에 향단을 통해서 지성소 거기고 뭐 지성소는 7절이네. 7절이네. 제가 이렇게 한번 해석을 해봤어요. 그 지성수에만 들어가버리면, 이제, 이제, 기도 당답이 되죠. 그러면 8절 보니까, 내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 용받을 것이요. 제자가, 여기서 제자란 말, 제자. 열매를 많이 맺어라. 많이 맺으면, 제자급으로, 최고 삼직전 멸류관 제자급이 딱 나오고, 그러면 9절 보니까, 아,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같이 나 너희를 사랑하였으니 사랑하네 가라 사랑하네 한 것이 말씀들 사는 것이고 말씀드리게 한 것이 전도 하더라고요 11절 그러니까 내가 이것을 너에게 희 이르면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이제 기쁨 천국의 의와 평과 희락이 기쁨이 있어 충만하게 하랍니다 그러면서 13절에 이제 보니까 지성소단 계에게 친구를 위해서 가짜의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큰 사랑이 없는 이 친구 예수님이죠. 예수님에서 목숨을 버리면 순교하면 이보다 더큰사랑 없다. 최고죠. 자기 목숨 있는 거 주님께 바쳐버리면 최고인데 그러면서 14절에 너희가 나의 명하늘에 하면내 친구라. 여기서 제자보다 더 높은 친구 단계가 있더라고. 아브라함의내 벗이라겠어요. 친구 친구 최고 단계는 친구구나. 그러면 기도 응답이 다돼 되는데 기도 응답이 오늘 16절의 말하기 자, 너희가 날 택한 것이야 내가 날 택하여 세웠나니 이는 너희로 가서 열매 맺게 하고 또 너희 열매가 항상 있게 하여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니라 친구가 돼 가지고 열매 맺고 있으면 주님이 다 이렇다. 여러분 기도제 목 남편, 자녀, 사업 미안하겠잖아요. 주님의 소원을 이루면 나도 네소원 이루어 줄게. 이 말씀 그대로잖아요. 아, 그래서 지성소 단계에 들어가 버려야 되겠구나. 제가 칠판을 가지고 좀 다시 설명할게요. 자, 말씀을 깨끗게, 이게 노제단 단계. 이게 노제단 단계는 초보, 번제단, 물두멍 통과한 것이 말씀을 통해서 물두멍 회결거든요 그런데 두 번째 단계니까 내 안에 거하라 거저하면 성소의 단계인데 여기에 일곱 금초대 성령 충만 열두 떡상 말씀 먹고 향단에 기도까지 해버리면 이제 기도가 뭔가 어 칠전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말씀에 대해 속에 거주한 것이 믿으면 그때는 믿음으로 기회하니까 무엇이든 구하라 다 이루리라. 그게 이제 예, 최고 지성서 단계. 지성서 단계에 들어가 버리면 제자도 되고 기쁨도 되고 뭐 친구도 되고 밀류관도 되는데 여러분, 우리가 내가 예, 오늘 말씀을 깨달으시고 영적을 성숙해서 지성수에 들어가시고 열매 있는 복된 자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그뭐면 제자의 조건이 뭔가? 그때 수많은 무리에게 나를 따라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고 나쫓으라 그래서 부모, 처자, 형제. 에,까지, 또, 목숨까지 미워하지 않으면, 능이 나의 제자가 되지 못하겠고, 십자가를 고 따르지 않아도 제자가 되지 못한다. 그러면서, 망대를 세울 때 중공하기까지 예산을 준비하지 않겠느냐? 기초만 쌓다가 중도에 포기하면 되겠느냐? 적군이 2만 올때 1만으로 싸우겠는가, 못 싸우겠는가? 봐갖고, 안 되겠으면 항복하지 않겠느냐? 그러니까 이거 제자의 조건이 뭔가 각오 결단 그냥 된게 아니라는 거예요. 마음의 결심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 얘기를 합니다. 자, 그래서 예수님이 열두 제자를 세울 때 보니까, 에, 뭔가 먼저 어, 마태복9장 35절에 뭐라 한가? 예수께 모든 도시와 마을에 두루 당이사, 해당에서가르치며 천국 복음을 전파해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라, 물을 보시고 불쌍히 여기시니, 목장명같이 고생하며 기진함이라, 이에 제대로 기르시되, 추수할 것은 만 일꾼이 적으니, 추수한 주인에게 일꾼을 보내주사라. 지금 전도가 안 된다고요? 희어져 추수할 건 많아요. 중요한 것은 추수할 수 일꾼이 없다는 거예요. 일꾼을 찾고 있어요. 일꾼 제자를 찾고 있어요. 어, 정말 그런 마음이냐? 그러면서 어, 열두 제자를 부르시고 그 열두 제자가 뭐냐면 전도 파송 두시다 보냈어요. 그러니까 전도 가지 않는 사람은 제자 아니에요. 뭐 때문에 전도 제자 보냈는데 전도 보라고. 전도도 안 하고, 제자라고? 70제자, 12제자. 예수님이 각, 다른 동네 먼저 두명씩꼭 보내시고. 지금 전도하고 안 하고 있는 사람은 제자 아니에요. 아무리 버려도안 되네요. 기본이 안 돼, 기본이. 기본이. 자, 옥토에 떨어져서혹 100배, 혹 60배, 혹 30배 있는데, 여러분 보세요. 혹 100배, 옥토 되면 100배는 되고. 그러 30배 최하가 30배더라고요. 제자의 그결단이또 너무 강조한 것이 나와요. 누가 본그장 59절 보니까, 또 다른 사람에게 나를 따르라 하시니, 그가 이때 따로 먼저 가서 "내 아버지를 장사하게 하라" 하소서. 일시에 죽은 자하고, 저희 죽은 자들로 장사하게 하고, 너는 나를 따르라. 접하라. 아니, 아버지가 장례식을 지르지 말고, 복음 전파래. 나더래, 그래 죽은 자, 나도르래 그래. 또, 단세리시 주여 내가 주를 따르리겠네다만은 먼저 내 가족을 작별하게 하소서. 아니 인사 안 하고 작별 안 하고 가 버리면 행방불명 되고 어디로 가는지 작질거 아니냐고 마지막 나 간다고 말이라도 해야 될거 아니냐고. 근데 예수 그리스도 시 손을 챙기려 잡고 뒤를 돌아 자는 하나님이 학당치 아니 아니라 뒤도 돌아보인 말이에요. 이게 물론 강조법이죠 아, 이 정도 급하다는. 하나님 나라는 그렇게 급하게 하라. 여기까지 강조하고 있다면 더 이상 무엇을 더 강조할 필요가 없잖아요. 강조할 필요가 없어. 우리 안디옥교회가 초대 안디옥교회의 모습을 본받아야 되는데 사행전 11장 19절에 그때의 스테바나 일로 일어나 환란이 내서 스테바나를 돌려쳐 죽이니까 도망갔어요. 예수민 사 잡아 죽이는 무시무시한 상황에서 여러분 지금 같으면 직장 목 잘리고 논반 놓고 집 떠나가지고, 나머지가 한 번만 자도 힘들어요. 근데, 뭘을거 입을 거 마실 거 없는데, 돌아다니면서 전도 다닌다? 아 예수 믿다 홀다 망했는데, 전도하고 싶어, 지금? 여기서 우리는 깨달아, 아, 구원의 감격, 죄삼의 기쁨, 주님 만난 그 감격 기쁨이 너무 뜨거우니까, 그냥 다니면서 복음 전했다는 거요. 예 먼저 그, 환란에 도망다니 사람이 전도에서 만든 그씨앗이 종자가 좋았더라고. 전도 원 사람이 밤 예배 나오면 전도에 따라옵니다. 새벽에 나오면 그 사람 따라와요. 전도 오면 같이 다녀요. 모종의 종자가 좋아해. 종자가. 정말 우리가 정말 환란을 당하면서 도망다니면서 전도 온 교회가 그래서 만들어진 교회가 초대한디옥교회. 정말 저는 우리 교회가 그런 초대 안디옥교의 그런 모습을 본받는 보탠 자들 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제가 우리 교회 등록하러 노예 갔어요. 근데 두 명, 뭐 아까 세 명이니까 등록 안 받아주더라고. 예배당도 없고, 뭐 가정방에서 십자가도 없고, 뭐그 교회라고 할수 없다고, 노예요. 나는 교회인데, 교회 아니래요. 그, 뭐예요기도처래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그러니까, 12명은 얘가 꽈래요. 12명이 되어야 기도, 교회로 인정이 된가 봐요. 어쨌든, 그래서, 날마다 다녀요, 어, 날마다. 6개월 만에 15명 모였어요. 그래서, 이제, 83년도, 3월달에 이제, 그때다가 등록을 받아줘서, 교회가 등록이 된 거예요. 저는 총동원주의를 가만히 생각하니까 저의 인생을 바꾸게 됐는데 아마 그때 79년도 같아요. 그 당시 신학교회 총동원주의를 하는데 제가 뭘 열정이 있는지 하여튼 좀 열정이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청년의 주관으로 전교회 전도집 해요. 물론 목사님 지시에서 한거죠. 그런데 강사를 4일간 저녁마다 강사들이고 제가 청년 회장이니까 막뭐 벨고 브니면서막 뛰어들어요. 그래서 전도 막 등록과도 받고 돌아다니. 가만 6, 70장 등록과도 받은 것 같아요. 어, 전도. 근데 그때 불이 탔어요. 전도에 불이 타가지고. 그 학교 전대학교 근무를 하는데 앉아 있으니까 근무 시하이 싫어요. 내가 아침 9시에 출근해 갖고 5시까지 물론 출퇴근 뭐 스쿨버스를 운영해 주는데. 내가 8시간 여기 앉아 있은 것보다도 나가서 전도하면 몇명 구원할지 모르는데 직장에 싫어버리더라고요. 전도도 하고 싶어요. 마지막 고민했어요. 이제 부업하고 있는 거잘될줄 뭐 알고 있는데 그거 믿고다가 사표했는데 마지막 사표 낼때 고민도 하죠. 어? 마지막 기도 응답은 없고 그럴지도 모르고 뭘때 아. 8시간 동안 내가 앉아서 여기서 있어 봐야 뭐요. 전도도 아니야. 지 그래 가지고 아니 신학교 가려고 사표 내야지 전도하려고 사표 내. 세상으로 멍청하지요 진짜 멍청해요. 신학교는 목사 되는 길이잖아요. 직업이 되는데 아전도 다닌다고 사표 내 멍청해. 있어요. 왜 신학교 갈 자신이 없어. 간다고 서원계도 해 놓고 워낙 그 목사님 훌륭하니까 나는 저렇게 못 얻었더라고. 그럴 바에는 막돈 벌라고 등록금 신학생들 대주고, 그러면 하나님 봐주겠다. 문제는 어제부터냐면 전도 막 다니다가 딱잡혀내갖고 방해가고, 달방자가 혼나고 죽을 뻔 했는데, 뭐 그때 사표 안 했으면 제가 학교 근무고, 목사는 안 되겠죠. 그때 사표 내기를 잘했어요, 못했어요. 뭐 아, 따 잘했다고 좀 해보시고 그냥. 하여튼 내 마음은 그랬어. 그래서 얼마나 했냐고 물어보지 마. 하여튼 내 마음은 의도 동기가 무엇 뭐 때문에 잡혀느냐고 전도 된다고 깎아본 인생이요. 저는 앞뒤 깎아볼 때가 있어요 그렇게. 이게 내하나님내 중심 뭔가 돼. 예. 그래서 우리가 영혼사랑 뜨거운 열정의 마음이 있으면 다 되는 건데 문화 비유 보면 이 예. 하나 받은 사람이. 열무나 열골 열 권세 자제하라. 다섯 골 권세, 하나 그대로 갖고 아까 결혼 종화 얼마나 책망하지 않습니까? 지금 전도하지 않으면 죄입니다. 죄여요. 책망 받을 거예요. 예수님이 오신 목적도 나는 전도하러 왔느라 전도하러 왔느라 자, 사도행전 5장 42절에 보니까. 날마다 성전에 있던데 집에 있던데 예수는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쉬지 아니하니라. 그 비판 가운데서 계속했고. 전도는 고린도 2장 4절보니까내 말과 내 전도함에 설득이 든 지혜로 말하지 아니하고 다만 성령의 나타난 것 능력을 했다. 말로는 아니에요.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우리 미련에 복음 전한 것이 그런 하나님이 그 씨앗을 통해서 옥토가 되면 열매 맺다 말하고 있어요. 그 성령이 옥토는 성령 역사하시 하는데 권래사장 3절 을 또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되 하나님의 전도할 문을 우리에게 열어주사, 기도에서 전도할 문이 열려야 돼요. 그래서 기도의 사당과 싸움의 문을 열어주사, 예수 스서의 비밀을 말하게 하시고 와라. 내가 이일 때문에 매임을 당했다. 심명에 매임 당했다는 거요. 예 성령이 역사야 되죠. 성령이. 제가 할수 없이 이제 제 간증도 하는데, 전도를 제가, 에, 때문에 부부싸움 한게 있었어요. 저는 그때 공부를 하고 있는데요. 학교 들어가기 전이니까 공부를 하고 있는데 그 동네에 날마다 때는 같이도 가지만 우리 사모, 그때는 뭐 집사죠. 뭐 전도 나가라고, 나가라고. 그러니까 억지로 다니더라고. 억지로, 억지로. 어, 그때 억지로라도 돌아다닌 것 때문에 개척에 해서 전도 돌아다니고 훈련이 되더라고요. 한 번은 머리 자르고 왔어요. 왜 머리 자르고 왔냐고. 막 대판 싸웠다니까. 막나워회상에 내가 개척의 전도사 아니거든요. 나는. 그냥 아무것도 아니요. 근데 무엇에 불타가고 부부상까지 막 전도한다 갔다고. 내가 다닌 뭐 개척도 아닌데. 근데 그때 후삼회하고이고마호 전도사가 우리 담당했는데 이수음 밖에 아실 분이 그래요. 그 알고 박집사예요. 뭐 전도 때문에 부부움이냐고사도 1장 8장 뭐라고 뭐냐고 1장 8절 보니까 오직 성령이 내게만 하시면 권능받고 예루살렘 유대삼아 그러니까 이래내 증인이 되리라 이런 말씀도 있었냐고 세상에 이건 기초의 기초의 말씀이 이것도 모르고 군대 세례받고 나온 사람이 1, 2년 됐는데 뭘 알아 세 가족부, 저는 그런 교육 아무것도 없어. 그 당시, 뭐, 제자, 우리 없어요. 주님 살아 계신 말하니까 그냥, 그냥 내 혼자 불타는 거예요. 막, 불타고 돌아다녀. 진짜 이런 말씀도 있어서 얼마나 무시게, 얼마나 무시하냐고 이거, 이 말씀도 모르고 막 뛰고 다녔어. 자, 오늘 중요한 것은 뭐냐면, 많이 알아서 한게 아니더라고. 열정이더라고, 열정. 사리의 여인이, 물통을 버려두고 즉시 갔어요. 와, 보라! 와, 보라! 즉시 간 사람인데, 뜨거운 사람인데요. 많이 알았을 게 아니더라고. 사마리아니 뭘 알아? 와, 보라! 응? 나의 모든 알아맞지 이분이 선자가 이겼느냐, 막. 지금 열정해우라는 거지. 뜨거운 걸 하는 거지. 많이 한 사람 뭐좀얼마 생각하고 있어요. 아무것도 안 해. 응? 때로는 우리가, 씨도 있지만 양육에 물도 있어요. 바울은 심었고 아벌로 물을 주었다. 고린도교 교회 후임이 아벌로였거든요. 근데 각각 일한 데 상을 얻으리라. 각각 일한 대로. 어? 그러면서, 어, 어떻게인가. 나는 금이나 보석으로 집을 짓는다. 자, 반석 위에 있는데 집은 네 가지라. 네 가지. 네 가지 해야 돼. 상은 네가야 돼. 예수구소가 터는 그것은 기초고 그건 주님이 은혜고 집은 내가 뭐그집 내가 행한 대로 상을 얻는데 그문 믿음을 말하고 은은 속죄 그러니까 믿음 있고 보일의 색제가 있는 뜨거운 사람은 보석 성령 역사 그래서 뜨거운 마음으로 그러니까 내가 전도가 하기 싫다는 것은 내가 그것이 뜨거울지 없는데 모습이 주임 사랑한 숫자가 피해 감자, 감이 식어진 내 모습이 안타까운 사람들이에요. 대, 대리라, 대라가, 대리라. 성령 충만하면 되게 되어 있어요. 주임 사랑하고 보혈 피가 있고, 날마다 말씀 구원이 감기 있는데, 왜 가만히 있어요? 너무 좋은데, 왜 자랑하고 가만히 있어요? 그 용을 지옥에 가고 있는데, 그걸 보고도 가만히 있다는 것은, 그 정상이냐고요. 호랑이가, 사자가 발톱 있고, 응? 그래, 음, 이빨이 있어야지, 야성이 있는 거지. 창고에 가다 놓은 그 호랑이 사자는요비스해 먹고 야성이 없어요. 하나의 님 생명 있는 사람은 절대 가만히 있을 수 없는 거예요. 전과 지옥의 문제이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지옥의 문제. 그대로 가요, 그대로. 전 봐라! 명령이잖아요. 바울은 얼마나 뜨거웠는가. 사도행 20장 0지에 보니까, 보라, 이제 나는 심리에게 메인바다, 엘르세나 가는데, 성령에 매여서 가슴이 매여서 가는데 거기서 무슨 일을 당할지 알지 못한대요. 오직 성령 각성에서 증언하여 결박 관례나 날 기다린다 시나이 띠임자가 당이 찾는다고 가면 죽는다고 예언해서 그것도 가기 싫으면 그리 안가. 근데요 그런 말하지 말라고 나는 내 달려갈 길 지금도 걸어가자 그러니까 달려가면 숨차지요주 예수께 받은 사명인데 사명을 주인간 왕 일대일 관이 옆에서 말하지 말라고 왕이 아명의사한테 직접 어, 아명의사 마패를 받은 그 뜨거운 마음인데 은혜의 복음을 중하니를 마치려면내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이 않니다 아깝지 않다 여러분 생명 한번 살아서 일생 두번 이생인데 한번 사는 일생을 내 생명 이 아깝지 않은 일이 뭐 있는가요 돈 버는 건가요 명예 권세인가요 불처는 꽃처럼 떨어 말라잡을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내 생명이 너무 소중한데, 너무 소중한 아깝지 않냐더라. 아깝지 않냐더라. 어? 저는 가끔 우리 가정이 그런 말이, 나한 시간 돈 백만원 안 팔아가. 그래, 한 시간 백만원 벌어? 못 벌죠. 왜 그래요? 나는 내 생명을 소중, 얼마나 내 자식 시간을 아끼니 몰라요. 그 말은 그만큼 내 생명의 가치가 내 사는 자치가 있는 존재라고 내가 스스로 잡아, 잡으신 가지고 산 사람이에요. 내 생을 함부로 쓸 수가 없어요. 쓸 수가 없어요. 그건 너무 아까우니까. 아까우니까. 그만큼 사실은 자존심을해지만자존감을 있어야 되거든요. 적어도. 내가 어떤 인생인데, 왜요? 그분이 필요하셨으니까, 나를 쓰시고 있으니까, 나는 말씀이 있기 때문에, 그것이 주님을 사랑하고 그만큼 나는 귀한 존재라고 나는 확신하고 있어요. 목사는 높은 사람이 되면 안 돼요. 그러나 존귀한 자는 되어라. 높은 자리 아니야. 낮아져. 그러나 너는 하나님의 말씀 받은 사람이야. 너는 보금자는 자야. 예수를 증거하는 자야. 그분이 존귀하기 때문에 그분이 쓰시기 때문에 난 종으로서 존귀한 거예요. 내 생명을 아깝지 않다고. 내 생명을 조금 더 아깝지 않다고. 지옥에 있는 영혼을 살리는데 내가 말씀 잘 전하면 사는데 병고친 것 다른 는 표적 그 말씀을 통해서 말씀, 아, 증가하는 거지 그것이 말씀은 내 생각을 마음을 인생을 인생의 방향을 바꿔버리고 천국으로 가는 이말씀이데진리 안에서 하는데 이걸 우리한테 주었다니까요 이 사명을 주었다니까요 천사가 허물을 해요 따라다니면 흠 모른다고. 아름다운 좋은 소리 들으면 발이요. 천사가 흠, 천사한테 복음 질할수 있는 권한 없어요. 우리한테 줬다니까요. 천사한테 안 줬다니까요. 왜 우리한테 줬냐고요. 천사는 멸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멸류가 있다니까요. 언제 천사가 종이지. 천사가 따라다니는데 한마디 안 오고 있네. 그렇게 해서 주님을 자랑하지 않고 그 사랑한다고 거짓말. 사랑한데 거짓말 자랑하네요. 자랑할 수밖에 없지요. 열정이 없어. 성능 충만하지 않 해. 결론은 문제는 내가 죽어서 그러는 거요 신앙이 믿음이 떨어져서 그러는 거요 누구 타대요? 이 코로나 때 무슨 놈은 풍위를 하고뭐 전도지피를 코로나 땡겨야지. 코로나 땡겨야지. 이 사단이 더 역사하니까. 주님이 뜨거울 거 있는데 가만히 있을 수 있냐고요. 내가 모든 자유했으나 스스로 모든 종이 된 것은 아무튼 몇몇 사람은 공커자이라 종으로 몇몇 사람 유대 유대인에게 헬라 헬라에게 1번 1번자 자에게 내가 여러 모양이 된 것은 여러 모양이 된 것은 애쓰게 빼고 비율을 맞추고 무릎 꿇고 아무쪼록 몇몇 사람이라도 굶고자합이라 바울이 그냥 자기 인생 삶의 고백이 성경이 됐잖아요. 내가 이렇게 살았던 걸 성경에 말씀했다면서 주인공100% 동의했다는 인생이 멋있잖아요. 운동의 사람들이 다 탄을 지라도 상은 한해하지 못했냐? 팍 달려가라, 달려가라. 내가 보면서 모든 행함은 복음에 참여하자며라. 복음에 참여하기 위해서 모든 걸 복음에서 무엇을 못하려 굶고 죽고 걸벗고 매맞고 별거 다하면서도 목숨 걸고 주임을 해서 인생을 걸었어요. 누가 멋진 인생이까? 잠깐 삽니다. 잠깐 살아, 주인님, 십바 때문 가야 돼요. 다볼 거예요. 전부 기록이나, 전부. 어? 그거 알고도 적당히 인생 살아요. 누구 때문에 요 누구 때문에? 내 인생의 소중이한번 사는 인생 절대로, 절대로 마귀한테 뺏길 수 없고, 내 인생 소중한 거예요. 그냥 살 수가 없어요. 그래서, 굶고 죽고 벌을 매맞으면서도, 비천에 저할 하고 풍부에 저할 하고이지사 배우면서 정말 주님을 해서 목숨을 걸고 달려갔어요. 나는 날마다 죽느라 하나는 미랄 땅에 떨어질 죽자 하나님 그들이 있고 죽은 많은 젊은이들 자 미랄이 땅에 떨어져야죠. 낮아져야죠. 땅속에 들어가야죠. 캄캄하고 습기차고 걸음내에서 나고 죽어야죠. 어그로핍박당해도 가만히 있어야지 땅속에 있어야죠. 햇빛 좀 보고 나오면 너 혼자요. 너 잘났고 주위 사람이 없어. 자기 하고 싶은 말다 하고 막 똑똑해. 주인 똑똑해. 햇빛 보고 앉았네. 그러나 내 주인 없어요. 땅속에서 이 땅속이 이 땅은 진실합니다. 말씀으로 땅을 만들거든요 말씀으로 땅은 안속이자 절대 거짓말 하잖아요. 땅은 진실이요. 에 말씀을 지키래요. 내가 말씀에 깨어져서 죽어져서 말 미랄이 된 것은 땅속에된 것은 사실 내가 내가 이 말씀에 들어서 가 내가 죽어버린 거이 말씀 지키려고 내가 녹아지고 깨어지고 부서져버린 거이 말씀에 의해서 껍질이 깨어져야 우움이 나오기 때문에 그래서 말씀대로 살다 보니까 참아야 되고 용서해야 되고 사랑해야 되고 기도해야 되고 섬겨야 되고. 남편 구원하기 위해서 남편은 무릎도 꿇고 울기도 하고 사정도 하고 섬기기도 하고 뭐 열정의 사람 돼야지 뜨거워 몇시 하지? 주님 사랑한 사람이 피해 능력인 사람이 전과 지옥의 사건이 벌어지고 있는데 근데 가만히 못못못못 해갖고 그런 사람이 무슨 일을 해요? 주님의 심장 가져야 주님이 어떻게 하고있는데 지금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거 지금 장난입니까? 에이? 장난이냐고. 우리는요, 전투함이에요. 어? 유람선이 아니라니까요. 어? 지금 물에 빠진 사람 살려내기 위해서 뛰어야 돼. 유람선 오고 있어 교회가 즐기고 앉았네. 어? 이런 양을 찾아서 아흔 아홉 마 놔두고, 이런 양 찾으러 가지 않겠느냐. 우리끼리 아흔 아홉 마리, 리끼리 가만히 있어? 이런 양 하나를 찾아서 찾은 즉 어깨에 메고, 어깨에 메고 뭐요? 이루하고 뭐가 이끌지 않아요? 어깨 매고 너무 깊어서 그냥 좋아서. 그냥 어깨 매고 그 무거운 어깨 매고 좋아서 꽁충거 주님의 심장이 그것이잖아요. 어느 응? 한 가정에서 아버지가 생신이 되어서 여러 자녀가 이제 아버지 생신이라고 다 떡도 해오고 고기도 해오고 옷도 해오고 생일잔치를 베푼 가정이 있었답니다. 근데 그 집에 한 아들이 집에 나가서 소식이 끊어졌어 사회 망했는지 노숙자 되는지 연락이 안 돼. 근데요, 형제가나하고 부모가 전혀 달라요. 형제관 한번 생각했다. 그 새끼, 그럼 지가 망한 오지게. 어저 한두 번생각하는데 아버지는 날마다 가슴 말고 울고 기도하고 몸부림치거든요. 몸부림치. 생일잔치라고. 그래서 아버지 축하한다고 막 갖다 주면. 아이고, 그러냐? 좋다, 히 그게 부모었어요 절대 그럴 수는 없어요. 가슴이 울고 있는데. 뭐라 그럴까? 응? 이 새끼야, 네 동생들이랑 찾아와라! 막, 막, 뜨거운, 뭐지, 막. 주니의 마음이 뭐냐고요. 한영아 좀 데리고 와. 응? 우리들은 그래요. 하나, 전능한하나님 말을 서세요 나도 뭐든데. 여기 보대요. 원칙은 복음은 너희들한테 맡게 돼요. 성령은 성령하시요. 성령, 성령 감독만 줘요. 감독. 지금도 이 성령이 저한테 말씀을 통해서 갑자기 어저께 설교 준비갖고 이렇게라 해야지 해야죠. 성령이 저 같은 애가 기숙원에 있을까? 그래서 주님의 신량 가지고 영원의 불탄, 마이 아, 불탄 같은. 지금 비 믿음이 있다. 다른 이유가 없어요. 지금 모든 교회들이 죽어갖고 그것이 정상이에요. 정상이에요. 기도하고 안수하고 불주고 뭐 해보겠다고 하면 그 이상해. 그좀뭐좀 뭐, 트집이나 자꾸 앉았는 안식이라 병고치니 앉으니 그래갖고 그 부작용도 있죠. 조금 성령 사에하다 보면 그본질이왜 비본질 갖고 따지고 난리가 있어. 본질은 에벤데 기도고 말씀이고 성령이고 우리 교회가 천국 잘 가게 하는 것이 목적이지 뭘 잘해요. 뭘 병원은 병을 고쳐준 거지. 학교는 공부를 시킨 것이고, 사업은 돈 버는 것이고, 교회는 영혼을 구원시키는 거지. 다른 거다잘하못 돼요. 아니, 독자 며느리 얻었는데, 바느리도 잘하고, 음식도 좋아. 근데 아들 못낳 아들 아못낳 아니, 아들을 기다리는데, 그 집에 아들을 기다리는데 그걸 못 놔주고 있어. 다 잘해, 다 잘해. 그런데 또 다른 건못 해서요. 아, 자식 남은 끝나는 거그집 가서 주님은 한 소원이 무엇이냐고 소원이 한영을좀 구해 와라고요. 주님이 야고보서 마지막에 영혼과 허다한 죄를 덮나이 있게 나왔더라고. 무슨 얘기냐고. 지금 아래 집하고둘위집 보고 서로 다다 싸워. 아주 앙숙이 앙숙. 그런데. 내 아들이 물에 빠져 죽을 놈을 밑에서, 아이고, 그여 살려왔어. 살려왔다니까, 그 집서. 그러면 원수가 지금 그대 있을까요? 다 풀어져 버리지. 다 풀어져 버리지, 다 풀어져 버리지. 다 풀어져요. 아이고, 큰일 날 뻔했네, 살려왔구만. 주님이 사실은요, 그냥 큰 것이 한영혼에 천하도 밖에, 한영혼에 천하도 밖에 했다는 거요. 한영이 제가 만일에 대기만 한다면 1 0만 원, 1만 원씩 돈 주고 여러분 갖고 살도록 인본주의니까 못하는 거죠. 한영은 그런 게돈 이력 현찰을 딱 줘. 진짜적으로 못할까? 이력 현찰을 딱 준다는데 못해봐 다 해오고 왜 못해와요? 그럼 한영의 이력보다 더 약해. 돈이 더 커요. 우리 마음이. 저부터 그래요. 저부터. 비현질돼 가지고. 주님의 심장이 없으니까 그런 거. 문제는 다른 거 아니에요. 뜨거움이 있냐고, 뜨거움, 열정이 있냐고, 성에은 뜨거워요. 뜨거워. 왜못 돼요? 열정, 뜨거움이 없으니까 못하는 거예요. 다른 이유 되지 마세요. 한 명만 좀 살려 봐 봐라. 제발 한명만 살려 봐. 1년 간다 하나다 놓고. 복음도 없고 아니, 안 되더라도 들려봐도야지 들려온도 안 없어. 주님 보셔요, 다 보셔요. 주님의 눈물, 주님의 아픔을 느끼시고 오늘 주님 말씀 들으세요 성경 말씀 한 장만 자꾸 우리 가지 끝나게 디모데후서 4장 1절에 뭐란가 자 하나님과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시 그래서 예수 앞에서 그가 나설과 낫을 꺼내려고 어미 어미랑 무서 그런 적 명령한다. 이런 말씀 을좀 봐라 때렸든지 뭐장 힘쓰라. 내 어떤, 그런 말 하지 마라. 봄, 오래 참문과 가르침으로 경제감, 경계감, 고나면, 내가 이 사람들이 발언, 교훈을 받자, 말안들으 지금 귀가 아래서 자기 소욕을달쓴을 많이 두고, 어. 그 귀를 길리더 이렇게 허탄한 얘기를 떠리라. 그러나 너는 모든 신과와 권한받고, 전두일을 하며, 이 직무에 달아. 너는 권한이 왔지. 너는 가! 아들 디모드에게 막 명령하고 있제 명령. 저는 주인 기뻐할 것 같아요. 그 같아요. 그래서 전제와 같이 피울 제사입니다. 내가 벌써 부모해 지고 나의 딸을 기할 것같다 나의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랫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후로는 나를 위해서 의의 멸로가 예비됐으므로 죽은 의로운 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의 나사심 삼만한 모든 자에게니라. 기도합시다.